안녕하세요. 성공취업 X파일 강은아입니다. 면접 스피치의 전략과 기술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스스로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면접 스피치의 전략과 기술 벌써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15번의 수업 동안 조금씩 나아지고 계시죠? 아마 오늘 이 시간을 첫 번째로 보시는 분은 보시고 나서 그 전에 올라와 있는 강의 영상들도 보시면 조금씩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무엇을 이 준비돼 있는 4학년, 즉 자기소개 답변 내용이라든지 또는 1분 스피치의 내용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보는 기업에 지원할 학생들이라면 그 내용을 내가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방점을 찍어서 오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어떻게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 또래의 남학생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평소에 말을 되게 잘하는데 예전부터 발표나 막 면접을 가면 되게 심장도 많이 떨리고 배도 뜨거워지고 말도 계속 막 더듬고 그랬는데 예전 학교 발표 때도 맨날 발표하게 되면 앞에 학생들 얼굴 마주할 수가 없어서 계속 그 스크린만 계속 보게 되고 그래서 점점 발표 실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인데요. 이게 계속 시간이 갈수록 나아질 줄 알았는데 진전이 없어서 이번 취업 캠프 때도 발표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어서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 학생도 질문을 해줬지만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줬죠.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연습을 했는데도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습 방법을 바꿔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지금 갖고 있는 이 연습 방법에 조금 나름은 좀 불만이 있는 모양이에요. 자,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연습을 하죠. 자, 각자의 방법대로 연습을 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안녕하세요로 시작하시는 분이 있고 또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부터 연습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슬라이드를 보는 것처럼 연습을 하면 할수록 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연습하면 할수록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연습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말도 한국어도 영어처럼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영어 처음에 연습할 때 어떻게 하죠? 일단 가장 좋은 훈련법은 많이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영어 선생님들께서 또는 영어 교수님들께서 튜터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도 직접 많이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즉, 평소에는 친구들하고 편안한 대화는 잘 하지만 막상 공식적인 자리에서 학교 발표를 포함해서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은 그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 실력은 어떻게 늘죠? 네, 어느 순간 갑자기 탁 잘하게 되는 경우는 없고요. 연습이 쌓이고 쌓이면 그 다음에 조금 나아지고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속도가 조금 더 가속도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처럼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평소에 우리 말을 할 때 경어체 잘 쓰지 않고요. 심지어 완전한 문장으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언급했던 거 기억나는 학생이 있을 텐데요. 완벽한 문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 완전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표정이 벌써 지금 물음표가 여러 개 생겼는데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강의 스타일을 잘 아시죠? 정말 나노 단위로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는데 자, 완벽함과 완전함 어떻게 다르냐? 완전한 것은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문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완벽한 문장은 누군가 이 부분이 잘못됐는데요라고 지적하지 않을 만한 그런 멋진 문장으로 정의하고 새롭게 정의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오늘 이쪽 건물에 가서 경영대 건물에서 밥 먹을 건데요. 밥 먹을 건데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고 경영대에서 밥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죠. 네, 또는 학식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편안한 대화에서는 굳이 주어와 서술어가 필요하지 않아도 우리 대화상 문맥에서 잘 통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주어와 서술어가 있고 형용사나 부사가 과하게 많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잘 배치된 문장이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웃음 띈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1학년 수업을 이번 학기부터 맡고 있는데요. 들어오면서부터 아주 엄격한 규율의 그런 선배들이 있나 봐요. 특정과를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학과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교양 필수 과목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학과가 섞여 있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아, 이과는 그 과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과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들어오면서부터 뒷문에서 폴더로 인사하고요. 네, 폴더 접히는 것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격식 어체를 쓰는 학과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 그 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좀 웃을 텐데 그게 그 학교의 뭐 그런 규율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지만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할 그 직군이 경어체를 많이 써야 하고 고객을 많이 응대하는 학과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격식 어체로 얘기를 처음부터 하는 그런 학과 자체 훈련도 좀 있는 모양이고요. 두 번째는 발표를 시켜보면 제가 출석부를 보지 않아도 제스처가 굉장히 많은 학과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뮤지컬, 연기 또는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그런 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습관이나 또는 평소의 습관을 고치려고 한 노력들이 1년 동안 쌓이면 여러분 말에 많이 배어들겠죠. 그래서 영어처럼 또 외국어처럼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학과 격식어체를 쓰는 경어체를 쓰는 그 학과는 1학년 때는 굉장히 어색해하고 교수님이나 또는 선배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어색한 지점을 넘어서서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 1학년 때는 굉장히 딱딱하게 단학과로 말하라고 그 학과에서는 이제 약간 요구를 하니까 교수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저한테 거의 싸울 듯이 물어보다가 2학년, 3학년, 4학년이 올라가면 교수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약간 편안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투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화자의 마음이 많이 드러나는데 어색함에서 자연스러움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러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조금 줄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훈련 방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면 많이 달라지는데 이 외국어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사람마다 첫 출발점이 다르기도 합니다. 평소에 수다 떠는 걸 좋아하고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어쩌면 조금 더 출발점이 약간 더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 출발점이 또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좀 체크해보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저는 전혀 남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웬만하면 발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녹음을 먼저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시각적인 요소 외에 내용과 청각적인 요소만 판단할 수 있는 녹음을 우선순위로 권해드리고요. 녹음을 해봤더니 자연스러워지더라 하면 그 다음에 녹화를 해서 시각적인 것을 바꾸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잘하고 싶은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청중 입장이 되거나 또는 동료나 친구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위치가 돼보면 나는 저렇게 안 했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하네. 저 점은 참 좋다. 저건 좀 배워야겠다 하는 그런 기준이 스스로 생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발표를 하는 수업이 있다라고 하면 내 순서만 발표하고 딱 끝났다. 점수를 따야겠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또래의 비슷한 학생들이 어떤 수준에서 발표를 하는지를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수업에서 임해서 평가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 청중으로 있는 학생들에게도 평가를 같이 함께 시키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그 다음 이제 기말고사 때 스피치 실습을 할 때는 평가를 할때 결석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훨씬 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10년째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나만 잘해야지 내 기준이 다다라는 건 사실 없죠. 그리고 그 교실 안에 있는, 그 강의장 안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 수준이 훨씬 높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이 이제 4학년 졸업하고 나서 면접을 실제로 보실 때는 조금 더 상향 평준화된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인사를 시켜보면, 네, 저는 무슨 과고, 어디에서 왔고, 이렇게 약간 진부한 내용으로 자기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한 학기는 걸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처음 보는 학생들 사이에서 조금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마음들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다양한 환경에서 노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스스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자주 파악해 보시되,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도록 조금씩 약간 노출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똑같은 연필의 크기가 같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그렇게 옮겨놨는데요. 길이는 같지만 각각 나타내는 색깔과 선의 굵기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조금 더 화려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가장 정도를 지켜서 정석대로 발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프레젠테이션 면접인 경우는 화려함과 정도를 지키는 것이 8대 2 정도. 그러니까 즉, 정도가 8, 약간의 화려함이 들어가는 것이 2라고 본다면 학교 수업에서는 거의 거꾸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재적소에서 이런 내용을 넣고 이런 내용을 빼고 하는 것들이 자유로워지려면 발표에 많이 노출되면 좋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요. 여러분이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정하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녹음 또는 녹화를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점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가 있으시겠죠? 그럼 일단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이 중에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목표를 정하시는 게 연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조금 더 잘해야지 이거 잘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컨디션과 뭐 문장이 달라지거나 그러면 여러분 더 긴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했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문장 몇 개를 조금 생략하고 조금 더 천천히 말해보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두 번째 녹음 또는 녹화할 때는 말 속도만 집중적으로 인지하고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나아지면 괜찮아지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목표 클리어. 말 속도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잘 들리더라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는 더 자세하게 또는 뭔가 더 디테일하게 고쳐봐야겠다라고 하면 그때 문장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게 또 해결되고 나면 다음에 작은 목표로 눈을 좀 깜빡이지 않아야겠다, 몸을 흔들지 말아야겠다, 조금 더 웃는 표정으로 이 문장에선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목표를 세워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하나씩 세우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이미지처럼 여러분이 말하다가 연습하다가 그냥 연습했다의 시간만 흘러가고 여러분 머릿속이 미로처럼 막 엉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눈을 좀안 깜빡였다가 여기서는 긴장을 덜 했다가 이게 자유자재로 되지 않고 그냥 막한대 엉킬 겁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 하지만 여러분이 부담이 제일 적은 것부터 어떤 사람은 저는 원래 말이 빨라서 느리게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뒤 순서로 빼고요, 우선순위에서. 또는 이제 시각적인 걸 먼저 바꿀 수도 있고 청각적인 걸 바꿀 수도 있는데 조사한 자료나 여러 가지 논문에서는 시각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 청각적인 것이나 내용적인 측면보다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녹화의 경우는 시각적인 내용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염두에 두고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목표를 하나씩 정하고 이제는 계획을 짜야 되는데요. 제가 연습을 많이 시켜보거나 학생들에게 스피치 과제를 내거나 또는 취업 캠프에서 1박 2일로 진행을 할때
자, 1일 차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점으로 진단이 됐죠. 2일 차 면접을 볼 땐 이렇게 합시다 라고 주면 밤을 새고 막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냥 네, 내일은 이거 잘해야지 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자, 내가 말 속도를 천천히 한다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 이거는 이번 주 안에 해결한다라는 그런 작은 두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는 플랜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수업만 듣는 것도 아니고 말하기만 지금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공채 시즌이 이제 시작됐죠. 시작돼서 자소서 쓰고 입사 지원서 내고 하면 거기에 매달리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스트레스 받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조금 안타까운 경우는 저는 일단 서류가 붙고 나서 면접 연습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제 입장에선 제일 안타까워요. 네, 그때 하면 늦습니다. 늦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쓰면서 그거를 내가 말로 대뇌어 본다든지 말로 한번 입 밖으로 소리내서 읽어봤을 때도 걸림이 없다든지 그렇게 해야 그것이 글로서도 자기소개서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글 따로, 말 따로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 여러분 얘기이기 때문에 입사 지원서를 쓰면서도 말로 연습할 수 있는 플랜에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을 스스로 좀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자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화하는 시간이 사실 자기 스스로 주관적인데 어떻게 객관화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평가표를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까처럼 어느 정도 말 속도나 또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약간 수치로 나타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여러 가지 앱이나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멘토가 있어서 계속해서 평가를 내려주면 좋겠지만 가장 잘 아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걸 제일 잘하고 이걸 제일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 처음 여러분이 녹화나 녹음을 해봤을 때 아, 50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60점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한 일주일 단위로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저는 스터디를 할 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면접 스터디를 학교에서 한다든지 또는 다른 학교 연합 동아리에서 취업 스터디를 한다든지 그럼 저는 가급적 본인과 덜 친한 학생들하고 스터디를 하는 것을 권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스터디가 3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는 걸 저는 조금 좋지 않다고 조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친해지니까 익숙해져서 뭐 대충 한다 이런 뜻보다도 너무 자기 모습에 그냥 익숙해진 친구들이 친해지다 보면 평가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여러분이 새로운 친구들하고 구성을 해서 스터디를 한다라고 하면 초창기에 잘 친하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모습이 가장 더 정확할 수 있거든요. 물론 친한 학우들이나 친한 친구들이 여러분을 잘 알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그 친한 친구들의 조언을 받고서는 또 뭐 상처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객관화한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화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걸 기준으로 준비하시거나 연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60점, 90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발표를 처음 하거나 모의 면접을 보고 나면 제가 첫 번째 본 1조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지금 본인이 한 본인 스피치가 몇 점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러면 한숨을 푹 쉬면서 60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수음이 양가 중에서 많이 점수가 낮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고 나면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본인도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낮게 주는 편이고요. 두 번째, 저는 90점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연습 많이 하지 않고 저는 원래 평소 잘하니까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점수가 중요한데 그걸 기준 삼아서 그 다음에 점수를 높일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점수를 본인이 높여가다 보면 스스로 매길 때 어느 순간 정체기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연습 방법을 바꿔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시각, 청각, 말의 내용 그리고 시간까지 플러스를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시간은 여러분이 준비한 시간을 초단위까지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육상선수의 그런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그 시간을 1분 내에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 10초 정도는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분 자기소개를 한다라고 하면 한글이나 워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바꾸지 않고 한 7줄에서 8줄 정도의 문장을 썼을 때 1분에 적정한 속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속도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꽉 채워서 딱 59초 1분 이렇게 맞춰진다라고 하면 실제 D-Day에는 여러분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넘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초반에 있는 면접, 최종 면접이 아니라 앞부분에 있는 인성 면접이라면 대기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의 시간을 많이 제한하고 면접을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간까지 좀 미리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45초에서 50초 정도의 내용을 준비하시고, 자, 5분 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하면 약간의 30초 정도를 여유를 두시면 들어오고 인사하고 여러분이 약간 마음을 다잡고 중간에 추가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까지 미리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 많이 해보세요라고 했는데요. 녹화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앉아서 면접을 보는 경우는 앉아서 녹화를 하되 여러분의 상반신이 잘 보이게 한번 녹화해 보시고요. 어느 정도 말의 내용과 시간이 잘 맞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발끝까지 잘 보일 수 있도록 녹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멈칫하거나 다음 말을 생각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의 불필요한 자세들이 나올 거예요. 제스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소거하는 것은 쉬우니까요. 여러분이 아, 내가 극도로 긴장하거나 할 말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대처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접을 보거나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이런 학생들 꼭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물론 다시 하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이미 다시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뒤를 더 잘할 수 있는 경우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다음에 이미 죄송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것이죠. 자, 면접관들은 어느 대목에서 어떻게 틀리는지 원고를 보면서 쉼표나 마침표까지 체크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말을 다시 하실 때, 저도 강의할 때 말을 번복하거나 약간 버벅이거나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이 저 선생님 여기 틀렸네 이렇게 보지 않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을 멈추려면 틀렸더라도 재빨리 다음 진도를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떨때 다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침 한번 삼키고 바로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간추려 말하는 연습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었죠. 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뭔가 동영상 그런 사이트를 본다든지 또는 뭔가 강연 사이트를 본다든지 할때 또는 책을 본다든지 보고 나서 여러분이 그거를 1분 정도로 간추려 말해보기 또는 30초로 간추려 말해보기 또는 세 문장으로 간추려 말해보기 한 문장 그 다음에 한 단어 이렇게 한세 번, 네번 하다 보면 여러분만의 패턴이 생길 거고요. 특정 단어를 내가 자주 사용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어나가는구나. 아실 겁니다. 이때 반드시 녹음 또는 녹화를 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녹음 또는 녹화와 두 번째 녹음 녹화가 비교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연습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고요. 간추려서 말하는 연습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번 누굽니다. 면접 상황과 동일하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면접을 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들은 내용을 간추려서 말해보세요라는 질문이 들어왔다라는 가정하에 시나리오 아래 여러분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 지원 동기는 무엇입니까? 경쟁사는 왜 지원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지원 동기를 물어볼 때 지원 동기는 하고 물음표 이렇게 묻는 기업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 지원 동기를 묻는 것이구나. 학과가 이쪽이 아닌데 왜 이쪽 분야에 지원을 했습니까? 이것도 지원 동기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준비할 때 지원 동기는 또는 입사 후 포부는 이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면접관이 다른 사인으로 다른 단어로 물어보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의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 바로 말씀해 보시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문장 구성을 할 때 육하 원칙 알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일의 한 사건을 여러분이 얘기한다 라고 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렇게 순서로 한다고 할게요. 자, 이 같은 내용을 바꿉니다. 어떻게? 자, 왜 어떻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가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죠. 흐름은 같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자기소개 첫 번째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그냥 통으로 외우지 마시고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순서를 바꿔서 바꾸다 보면 약간 앞뒤 문장이 매끄럽지 못할 때 여러분이 뭔가 매끄럽게 하기 위한 장치의 단어들을 넣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잘못된 연습 방법을 다섯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슬라이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소리내어 연습하지 않는 경우 안 돼요라고 말씀드렸고 보고 읽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고 자료 준비만 시간을 많이 쏟고 실제로 연습하는 시간이 없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적정하게 답변을 얼만큼 시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 30초 정도 가장 좋습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그리고 내 답변만 준비하지 마시고 답변에 이어질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후속 답변까지 준비하시면 취업 준비 잘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연습하면 많이 달라지고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동안에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취업 문은 좁은 문이라고들 하죠. 이 얘기 들으면 참 마음 아프실 텐데 생각을 바꿔보면 닫힌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다음 강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